수출 부진 속에 구조조정 여파까지 겹치면서 멈춰서는 공장이 늘고 있습니다. 공장 10곳 중 3곳이 가동을 중단하면서 제조업 가동률이 7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이호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고성의 한 조선사 협력업체입니다. 한때 활발하게 움직였던 공장은 조선사가 어려워지면서 덩달아 주문이 끊겨 지난 3월 폐업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문 닫는 곳이 늘면서 지난달 제조업 평균 가동률이 71%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이후 7년 1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수출 부진이 이어지던 와중에 최근엔 조선업과 해운업 구조조정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로 구조조정이 한창인 조선과 해운업 생산은 전달보다 12%나 줄었습니다. 여기에 수출 악화로 자동차마저 생산이 줄어 전체 산업 생산은 석 달 만에 0.8%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3월에 전월 대비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소비도 자동차와 의복 등의 판매 감소로 0.5% 감소로 반전했습니다. 세계 경제 둔화가 지속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수출이 부진한 상황이고요. 기업 구조조정 관련 활동 등이 이러한 생산 또는 소비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았나 하고 생각이 됩니다. 수출 여건이 불투명한 만큼 내수 살리기가 무척 중요합니다. 진행 중인 구조조정이 얼마나 원만하게 이뤄지느냐가 내수 회복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SBS 이호건입니다.